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여러분들 꾸준히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운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꾸준히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동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희망적인 소식들을 전해드릴까 하는데, 젊었을 때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 네, 이런 분들도 나이 들어서 운동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와 관련된 뉴스가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네, 이 나이 기준은 50살, 50살입니다. 네. 50살 이전까지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가 50살 이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까? 네. 이게 이 뉴욕타임스가 지난 18일 전한 기사의 핵심 내용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니까 아주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효과가 좀 있겠죠. 근데 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신 분들, 그리고 50살이 넘어서 시작하신 분들, 얼마나 그 효능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평생 동안 운동을 해온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좀 억울하네. 네, 미리 운동을 했으면 네,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국제학술지 Frontiers의 생리학 부문에 이제 지난 8월 새로운 조사 결과가 실린 내용인데요. 여기 조사에서 한 운동은 바로 달리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달리기 운동을 해온 사람과 50살 이후부터 달리기 운동을 시작한 사람을 비교한 건데요. 네. 50살 이후 시작했다 하더라도 10년 안에 빠르기, 날씬한 정도, 그리고 근육이 붙는 정도에서 평생 뛰어온 사람을 따라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달리기 운동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네. 우선 조사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진행됐습니다. 한 그룹은 일찍이 뛰는 운동을 한 그룹. 그러니까 대부분은 성인이 돼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일부는 또 10대 때 시작한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소 50살 이후에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과 20년 또는 30년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상당히 다양한 거리를 뛰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800m부터 시작해서 마라톤 대회에 나서기까지 이런저런 거리에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주 운동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부문에서 이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뭐 평생 운동을 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달리기 속도, 근육량, 체지방, 그리고 골밀도입니다. 세 가지네요. 네, 네. 그랬더니 속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30년간 달리기 운동을 했던 아니면 10년 미만으로 했던 비슷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리 쪽의 근육량과 골밀도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를 해봤더니 뛰는 걸 일찍 시작했던, 늦게 시작했던,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12% 높은 근육량을 보였고요. 그리고 체지방도 비슷하게 한 17%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모든 게 다 같다 그러면 좀 일찍 한 사람들은 좀 억울할 텐데 네, 늦게 시작한 경우에 차이점을 보인 게 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골밀도인데 골밀도. 이제 네, 유일하게 네, 골밀도에서 운동을 늦게 시작하면 일찍 시작한 사람만큼 좋진 않았는데요. 척추 골밀도가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런지 이 조사를 실시한 박사도 알아내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달리기 위해 다른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역시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늦었다고 생각할 땐 늦은 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네, 달리기 경우, 운동의 경우에는 내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하는 게 결코 늦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10대 때 운동하는 건 90대 때 건강을 위한 것이고 네, 20대는 80대, 30대는 70대, 그리고 40대는 60대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20, 30대 운동을 안 해놨으면 벌써 70대, 80대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게 거의 뭐 확실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을 때 운동하지 않다가 나이 들어 운동해봤자 노인이 돼서 아프게 된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뉴욕타임스는 50살 이후에 달리기를 시작한다는 건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좀 뒤늦게 운동을 시작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운동을 평생 해온 사람과의 비교.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조사들은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과 계속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만 네. 생활하는 사람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늦게라도 운동을 하면 계속해서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이런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던 건데요. 근데 이번만큼은 네. 운동을 50살 이후에 시작하게 되면 그 효과가 운동을 평생 해온 사람들과 거의 비슷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전 조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에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네. 좀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일단 기사 내용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운동을 안 해온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 거죠. 뭐 희망적이다, 이런 댓글도 물론 있었고요. 또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서 나도 50살 이후에 달리기 시작했더니 마라톤까지 참가하게 됐다, 뭐 이런 경험 등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달리기 운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달리기 하는 건 좀 무리다. 네. 걷기라면 모를까.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괜히 이거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가 부상당할 수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는 댓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달리기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보통 건강을 그만큼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좀 주의해서 먹고 어허. 전반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건강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되게 건강에 신경 쓰시고 음식도 네. 가려 먹고 하니까 그렇죠. 예, 뭐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네. 뭐 달리기든 걷기든 이 거리나 이제 공원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뭡니까 트레드밀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네. 안에서 말이에요. 네. 이 걷기 저 운동하는 그 기계. 근데 이 트레드밀 중에서 좀 더 힘들면서 더 도움이 되는 이 트레드밀을 소개하는 기사도 또 눈에 띄네요. 네, 바로 커브드 트레드밀입니다. 이 저는 이걸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어허. 보통 트레드밀은 그 발 닿는 부분이 그냥 평평하잖아요. 평평하죠. 네네. 그리고 네. 기울기 그냥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커브드 트레드밀은 그 벨트 중간 부분이 좀 밑으로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앞부분 벨트가 좀 올라가 있고 발 닿는 중간 부분은 내려가 있고 다시 벨트 뒷부분이 올라간 곡선 형태입니다. 네. 그것도 처음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요즘은 짐을 안 가가지고 이런 네. 새로운 기계가 나왔는지 처음 알았나요? 네. 네. 근데 이게 일반 트레드밀과 다른 점이 생긴 것만이 아닙니다. 일반 트레드밀은 속도를 입력해서 거기에 맞춰서 걷거나 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커브드 트레드밀은 무동력이어서 자신이 걷는 것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야외에서 걷거나 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고요. 일반 트레드밀보다 30% 정도 더 힘든 대신에 그만큼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로 트레드밀 돌아가는데 그 위에서 걷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걸으면서 트레드밀을 미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이거 칼로리 소모도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예, 본인이 중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예. 근데 뭐 걷는 방법, 뛰는 방법, 뭐 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혹 주변에 보면 나는 다른 거는 다 해도 걷거나 뛰는 거는 정말 못하겠다. 이거 네. 많이 하면 활성산소 나온대더라 하고 나름대로의 그 변명을 막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뭐 꼭 걷거나 뛰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했을 때도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앞서 그 뉴욕타임스 기사 댓글 하나에서가 아니라 거의 많은 댓글에서 눈에 띈 내용이었는데요. 네. 걷기든 달리기든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경험담이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 전문가들도 역시 이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운동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지만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조언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에든버러 대학교 심리학 교수 웬디 존슨은 성인이라면 운동을 잘한다 못한다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맞는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라.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하나 대신에 이걸 할 때
얼마나 즐거운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신에게 꼭 어울리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거 맞아요. 진짜예요. 맞아요. 예. 예. 만약에 운동하는데 재미를 못 느낀다면 클럽 같은 데 가입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볼 것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누군가와 했을 때 생각지 못한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이 우리가 배운 마치 올림픽 종목 같은 것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움직이는 건 다 싫어도 난 춤추는 건 좋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춤을 추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좋아하는 것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즐기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습니다.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좀 익스트림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좋아하는 게 있으면. 네. 그래서 예전에 가족들이 태능 선수촌이냐고 그랬었어요. 올림픽 나가냐고. 70년대 말이에요. 네. 미국의 유명한 그 이 달리기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달리기에 대한 책도 쓰고 아마 라스트 네임이 픽스였는데 제임스 픽스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달리기 전도사예요. 네. 달리는 게 최고입니다. 항상 달려라 뭐 이러는데 그분이 나이 52살에 달리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셨나 봐요. 너무 네. 이렇게 운동을 뭐랄까 좀 심하게 하는 것도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적당한 게 좋은 거고 적당하게 네. 좋은 거고 본인이 좀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최영 앵커께서는 매일같이 운동을 하시고 저희 광고 나가는 중간중간에 저 구석에서 팔굽혀펴기도 하시고 예, 못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네.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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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